저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원래 광고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. 근데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찍으러 나가려고요. 지금 머리 아무것도 안한 상태거든요. 제가 이렇게 다이슨을 샀는데 에어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. 머리 말리는 거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카메라까지 켰다는 거 아닙니까? 이 삼각대까지. 근데 이 머리를 하면 머리 만지는 게 진짜 쉬워요. 저는 여기 준것 중에서 제일 굵은 롤로 하는데 벌써 끝났지롱. 진짜 저 이렇게밖에 안 해요. 중요한 게요 첫은 앞머리거든요. 이것도 그냥 이걸로 다 하고 있어요. 저는 모든 거를 효율적으로 귀찮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일단 여기 뽕을 띄우려면 이렇게 요 정도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반대쪽으로 그러면 약간 살아나거든요.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벌써 끝. 또 머리를 이렇게 윗두껑만 짚고 여기다 댄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꺾어주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전문가 같네. 이렇게 해서 초간단머리 완성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머리를 고정시켜야 되잖아요. 그리고 저는 컬크림 이거 쓰거든요. 근데 컬크림을 바르는 방법이 중요해. 이렇게 요 정도 짠 다음에 비벼. 막 비벼. 그럼 여기서 머리를 나오나? 이렇게 정수리 쪽을 위로 막 막, 나오나? 이렇게 위로, 막. 이렇게 끝에 발라주기. 되게 정수리를 쇽, 이렇게 발라야 돼요. 쇽, 머리 감듯이. 그래야 볼륨이 좀더 오래 가거든요. 외출 준비 끝!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코가 헐었는데 이 코가 헐면은 콧물이 생성해가지고 이 안에 헐은 게 더 안 낫는다는 거야. 오늘 검색해보니까 바세린을 바르래 안에. 바세린 발라보려고. 지금 여기 콧속이 거의 2주째 헐어있거든요. 근데 바세린으로 효과 본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. 콧속에 바세린을 발라가지고. 그리고 제가 수영복을 샀거든요. 사실 수영복을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켠 거예요. 짠! 수영복 두 개를 샀습니다. 제가요, 2023년 1월 1일에 친구가 새해 목표가 뭐냐 그래가지고,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, 제가 2022년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막 다녔는데, 하와이에서 수영을 못해서 서핑도 못하고,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수영 배워보기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. 2월이 돼서 주 2회 반으로 한 달을 등록을 했어요. 근데 그때 저 유아풀 같은 데서 배웠거든요. 그 초급반 선생님이 그 성인풀에 있다가 주섬주섬 나와가지고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아풀에서 가르쳐 주다가 또 주섬주섬 나가셔가지고 성인풀에서 가르치고 약간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현타가 오고 수영에 흥미를 못 느끼고
한달 만에 그냥 그만뒀어요. 근데 이 수영 배우기가 제 2023년에 딱 하나의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잖아요. 이런 타이틀로 딱 달아놓으니까 쉽게 마음이 좁혀지지 않는 거야. 아씨, 내가 딱 이거 하나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못해? 이러면서. 그래서 한 5월 달쯤에 매일반으로 등록을 했죠. 그렇게 확실히 주 5일반 다니니까 익숙해지는 게 느껴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무튼 수영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. 졸린 코리아에서 사실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는데 다들 엄청 사길래 저도 사봤죠. 짜잔, 요거는 블루, 다 블루. 아, 이거 너무 이쁘다 색깔. 짜잔. 거의 매일 과식. 과식? 아. 과식이야. 언제 나는 그렇게 집중. 나 집동이잖아. 집중형 똥. 집동인데. 나 TV로도 진짜 집중 못하는데. 정도 안 좋게 약간 우울증 있다는 거 아니야? 죽겠다는 생각해 본적 없어. 건강검진 끝.
완전 옥수수 가져왔나? 야, 여기 있다. 입맛 수준 초딩. 시현이 이거 랍스터 줘도 되나? 짜잔. 홀리에 도저히 재입고가 안 돼가지고 스마트 스토어팜 같은 데 찾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. 맛있을까? 크림치즈가 완전 포슬포슬하네. 구독자분들 이쪽으로 이렇게 네, 이렇게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?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네, 하시고 지금 플리마켓 미팅을 끝내고 왔어요.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걸
뜨거워. 플리마켓을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래저래 일정이 못 맞아가지고 1월에 하게 됐어요. 근데 그만큼 또 준비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월이 춥지 않을까 해가지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오늘 그 장소를 갔다 왔는데 대기 장소도 히터가 다 빵빵하게 나오는 곳이어가지고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가서 미팅을 하니까 진짜 좀 준비를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무튼 연말 연초 잘 준비해보는 걸로.